네, 이어서 손호영 씨의 콘서트 소식인데요. 이 솔로를 선언한 가수 손호영 씨가 지방 콘서트에서 파행을 겪어 팬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호영은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 백스코 특설 에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이날 손호영이 예정됐던 2시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1시간 30분가량 공연을 벌인 후 무대를 내려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음향과 조명 등의 무대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퍼포먼스는 하지 못하고 노래 위주로 공연을 했기 때문인데요. 손호영 소속사 측은 지방 공연 기획사의 준비 소홀이 문제라고 밝혔고, 손호영은 공연에 앞서 공연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며 관객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편 손호영 측은 홈페이지에 부산 공연 파행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고, 관객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